둘, 셋, 넷. 좋으세요. 자, 호흡은 편하게 하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예,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저 미세요. 힘 주세요. 자, 그렇게 힘 주셔야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꺾으셔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어깨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 아니라요. 어깨 힘은 이렇게 팔 자체만 돌려주시고. 선생님, 저는 예. 팔을 쭉 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죠? 그래서 예, 예. 이 어깨의 근육을 이렇게 조금 예, 예. 숙여서, 팔을 조금 숙여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운동 효과가 아니라 네. 어깨 요 부위로만 움직이셔야 요 뒷, 팔, 그 뒤쪽 네. 견갑골 있는 부위하고 팔 전체의 운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니까 예, 어깨 올리시지 마. 여기는 힘 주시지 마. 어깨가 예, 많이 예. 힘드네요. 그거 하신다고 땀이 뚝뚝 떨어지시네요. 네. 자, 다시 한번 힘 주시고요. 자, 시작. 딱. 예, 좋습니다. 시작. 하나, 둘, 팔을 돌려주세요. 셋, 넷.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꺾어서. 꺾으셔서, 자, 힘주세요. 힘 딱 주시고, 시작. 하나, 둘, 호흡 자연스럽게 하시고, 셋, 넷.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하나, 예, 좋아요. 둘, 셋, 넷. 예,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세를요, 항상 지금 보니까 배를 내미시는 자세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배 내미시지 마시고, 항상 똑바로 이렇게, 예, 상체를 세우시고, 자, 어깨 쭉 펴시고요. 자, 힘 주시고, 자, 시작. 하나, 둘, 힘 더 주시고, 셋, 넷.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손목 꺾어보서. 다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근데 이 팔은 그냥 힘준 자체에 무게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무거운 거를 내가 어깨로 돌려준다고 느낌으로 하세요. 더 힘주셔야 됩니다. 더. 딱 힘주시고, 힘주신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예. 이것도 네. 직접 해보니까 아, 이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으시죠?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많이 근육이 굳어지셔가지고 와, 네.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제동제 든든 동작이 안 나오세요. 근데 이, 저런 그 분들은 유연성 운동 좀 많이 해주셔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세 교정하는 운동들 평상시에 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동작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네, 그래도. 그 유사한 형태로 운동을 네. 해주시다 보면 네. 그 근육이 운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서 쭉 한번 할 때는 실시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 때는 이게 좀 빠근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개운해졌어요. 네, 예, 예, 예. 오, 저는 50견 없습니다. 자, 우리 네. 시니어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네. 제가 하면서 아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마음같이 되지 않는데 이럴 때 이쪽에서 하는 거를 이쪽은 쉬면서 이게 제대로 잘 하고 있나 확인하고 번갈아 가면서 네. 이런 방법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예, 그것도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이 자세 유지하면서 같이 할 때랑은 효과는 조금 줄어줄 겁니다. 아, 예, 예. 근데 바른 동작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울 보고 본인 동작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바르게 자세에 잡는 네. 데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 근력 운동으로 뭘 꼭 뭘 들어야 한지만이 근력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이용한 운동도 이 근력 운동에 충분히 그 할 수 있으니까 한번 VCR을 통해서 동작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동작이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반복해 보십시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좀 찌부드됐던 몸이 즐겁게 운동하니까 상쾌해지셨지요? 내일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옆으로 뛰기와 상체 근력 운동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운동! 몸 더 튼튼, 마음 더 튼튼, 라이차차!